네, 이번에는 우리가 흉가를 갔다 왔잖아요. 네. 흉가를 갔다 왔는데 혹시 귀신이 잘 붙는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? 있죠. 뭐 저희 무속용품 말고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물건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. 이걸 물어보시니까 우리 젊은 손님 중에 하나가 뭐가 이렇게 약간 뭐가 보인대요. 자꾸 뭐가 느껴지는 것 같고 본인이 뭔가 이게 자꾸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점을 보다 보니까 진짜 뭐가 느껴져. 그래서 제가 막 관찰을 했어요. 근데 머리가 순간에 보이더라고요. 머리카락.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를 봤죠. 혹시 너 머리가 짧냐 원래 짧은데 뭘 붙였냐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요즘에 그 머리 피스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? 남의 머리카락? 네. 그거를 인조머리가 아니라 정말 굳이 비싼 거 머릿결 때문에 비싼 걸 했어요 실제로. 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건 누구 머리카락인지 모르겠지도 돈 내고 가서 하고 왔으니까. 대박이다. 근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제가 잡아봤어요. 일로 와봐 이러고서. 근데 잡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머리카락에서 출처는 알 수는 없지만 너 이거 분명히 임모 같다.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손님이랑 그 뭐죠?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태우면 오징어 타는 냄새 나잖아요. 머리카락 태우면 그것도 해보고 고데기 갖고 와서 고데기도 해봤어요. 왜 인조머리면 열 너무 심하게 가하면 망가지거나 이러니까 뭐 요즘에 진짜 뭐 좋게 잘 만들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 머리인 것 같은 거예요. 너 당장 떼. 너 이거 머리 당장 떼고 집에 갖고 소금물로 다 머리 감고 하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뭘 그걸 진짜 미용실 가서 떼고 뭐 소금물도 해보고 뭐 나랑 뭐 부적도 쓰고 뭐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증상이 없어진 거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요즘에 이거 피스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여자들 머리 짧으면 아니면 혹은 더 길게 하고 싶거나 뭐 브릿지로 염색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하실 것 같으면은 임모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저도 그 손님 때문에 그걸 처음 경험했거든요. 그리고 뭐 그 가발 통 가발 있죠. 그것도 임모로 만드는 그런 비싼 가발이 있대요. 저는 약간 신가물이 있다. 좀 남의 그냥 부정한 그런 기운을 좀 잘 탈 수 있는 몸이다. 꿈을 잘 꾼다. 뭐 음산한 데 가면 내가 뭐 소름이 돋고 춥다. 이렇게 많이 잘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가발도 안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모지를 좀 잘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. 그것도 어쨌든 혼이 담겼었던 물건이잖아요. 물건이라고 하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물건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뭐 옛날에 그거 무슨 그거 뭐죠? 무슨 운동이었는데 이게 헌옷 집에서 입었던 거 깨끗하게 세탁해갖고 브로디 돋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런 것도 옛날에는 많이 하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치즈는 되게 좋아. 아나바다. 맞아. 치즈는 좋아. 뭐 옷이라든가 뭐 집에서 안 쓰는 물건도 깨끗한 거 이렇게 교환해서 쓰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.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좀 신가물이 있다. 좀 뭔가 잘 탄다.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아싸리 새 물건 사요, 그냥.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면 되잖아. 그런 분들 괜히 헌옷도 수거함 가갖고 이렇게 주워오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남한테 깨끗하게 이렇게 빨아갖고 막 선물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런 거 했을 때 아무 일도 없는 분들도 있지만 타는 분들은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죠.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. 네.